안녕하세요. 전파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달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아니죠. 바로 눈썹 달, 혹은 손톱 달로 불리는 달. 바로 초승달과 금음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승달과 금음달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초승달과 금음달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초승달과 금음달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쉽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의 빛나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달을 올려다 봤을 때 오른쪽이 빛나면 초승달, 왼쪽이 빛나면 금음달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달이 떠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면 됩니다. 초승달은 초저녁에, 금음달은 새벽에 볼 수 있죠. 태양보다 먼저 지는 금음달은 초저녁에 볼 수 없고 태양보다 늦게 뜨는 초승달은 새벽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초승달과 금음달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눈썹달 모양의 달이 떠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승달입니다. 그런데 초승달 옆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보입니다. 초승달과 짝을 이룬 듯 밝게 빛나는 별. 누군가 저 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부터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면 됩니다. 바로 금성이라고 말이죠. 그 누군가가 왜냐고 혹시라도 묻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달 옆에서 밝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별은 금성밖에 없다고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는 달이지만 별처럼 보이는 천체 중 가장 밝은 것은 금성입니다. 게다가 초승달이 보일 때는 초저녁이라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별이 초승달 옆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지만 금성만큼은 달과 짝을 이루어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밝기로 치면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 목성, 토성도 매우 밝습니다. 별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인 1등성보다 더 밝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서 햇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둘러보고 유독 밝게 보이는 별들이 보이면 금성이나 목성이라고 우겨도 됩니다. 한밤중에 밝게 보이는 별을 보고 금성이라고 우기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금성은 태양 옆에만 있으므로 한밤중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승달 옆에 가끔 금성과 비슷하게 한두 개의 밝은 별이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별들도 10중 8구는 행성입니다. 화성, 토성, 목성 중 하나죠. 초저녁에 뜬 눈썹달을 보면 이제 자신있게 초승달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이 빛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에 관한 과학상식 재미있으셨나요? 사소한 듯하지만 사소하지만은 않은 달과 관련한 과학 이야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다면 달빛 아래 과학 한 움큼을 펼쳐보세요. 달과 관련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와르르 쏟아질 것입니다.